아, 은행주를 꼽아오셨군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입니다. 저희 금융주 얘기는 꽤 작년 말 정도부터 계속해서 했었어요. 네. 네. 아, 오늘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또 1% 넘는 하락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오늘 수급 그 아직 뭐 완전하게 이제 장 종료까지 집계는 안 됐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 지금 추정을 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업종이 바로 이제 은행 업종입니다. 거의 뭐 대부분 이제 외국인 오늘 수급 그 추정치를 좀 한번 증권사 이제 HTTS에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은행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집중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은행주 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미국에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재차 1.5%를 좀 돌파하면서 오늘 이제 금융주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어떤 유럽 증시도 보게 되면 지금 은행 업종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금융 업종이 시장 대비해서 좀 아웃퍼포먼스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국내 시장에서는 오히려 은행주가 시장 대비해서 지금 언더퍼포먼스하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즉 이제 글로벌 시장과 동조화되지 않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시장과 좀 다른 점은 국내 은행주도 같은 경우에는 좀 정부 규제에 대한 영향, 즉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배당을 좀 제한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수급이라든지 또한 이제 시장에서 은행주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또한 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좀 상승하다 보니까 금리 상승 뭐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은행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대출금리도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으로서는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예대 마진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금리 상승기에는 은행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은행주들이 그래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좀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은행 업종으로 집중적인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분간 이러한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뭐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에 뭐 저평가되어 있는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또 정부 규제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있고요. 그렇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만약에 정부에서 이러한 배당 규제 같은 경우에도 다시 정상화된다라고 한다면 은행이 그동안의 이런 순이익을 이제 또 특히나 이제 작년에 이제 올해 이제 배당을 못한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에다가 정부 규제까지 완화되면 호재가 겹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정확하게 2월 달부터 저점을 높여왔기 때문에 그 국채금리 상승과 궤를 함께 했어요, 주가가. 근데 이제 워낙에 무거운 종목들이라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 돼요. 시장을 방어하는 정도 수준이다. 라는 인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뭐 금리를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뭐 파월 의장도 금리를 어떻게 될지 자기도 뭐 결정을 하지만 사실 뭐 예측을 못하다시피 그 누구도 뭐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이제 과연 이제 금리의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는 또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트레이딩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에 뭐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은행주의 주가가 계속해서 뭐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금리가 또 재차 또 하락하고 또 이제 연준에서 또 이제 뭐 개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출렁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올해 하반기 이후 또 이제 올해 이제 배당 컷이 있었는데 내년도 올해 이후부터는 재차 이제 배당을 또 재개할 수 있다라는 점, 즉 이제 순이익의 20% 이상을 또 배당할 수 있다라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라고 한다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 업종은 지금 좀 매수를 해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지금 뭐 금리는 좀 출렁거릴 수 있어도 결국에는 지금 뭐 금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높기 때문에 기조 자체가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뭐 은행주 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좋은 또 매수의 또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 전문가시니까 과장 입장에서는 이런 금융주 투자를 할 때는 그러면 애초에 뭐랄까요?
기대 수익률을 어느 정도 잡고 가시는지, 비중은 또 어느 정도로 하시는지, 참 금융주 투자에 또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금융주라고 저희가 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금융, 증권, 그렇죠. 그다음에 보험, 네, 뭐 보험, 뭐 그 중에서도 금리 상승의 수혜가 또 무엇인지, 네. 뭐 그래서 어떤 이슈를 보고 이 금융주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서 네. 또 엄청 세부적인 투자 전략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사실 뭐 금융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 제가 뭐 증권사에 있긴 하지만 네. 뭐 아시다시피 뭐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은행 업종이 있고요, 뭐 보험이 있고 증권 업종이 뭐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캐피탈이라든지 또 대부 업체도 있고요.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죠. 근데 사실 뭐 일일이 다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뭐 분석하기 어려운 게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업종입니다. 워낙에 뭐 복잡하고요. 그렇지만 큰 그림에서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금리 인상 기조에서는 그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어디냐 놓고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업종이 되겠죠. 에드 마진이 높아지기 은행이요. 때문에 은행업종이 있고 또한 이제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도 뭐 단기적으로 채권 평가 손실은 나올 수 있지만 금리 상승 기조에서는 결국엔 재투자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점에서 이제 보험 업종도 대표적인 이제 금리 상승 수혜 업종으로 이제 꼽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이제 수혜 업종이죠. 금리 인하기에는 이제 뭐 증시도 좀 상승을 하기 마련이고요. 또 유동성이 또 풍부하다 보니까 반면에 이제 긴축으로 들어가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증권 업종 같은 경우 또 시장이 또 하락하게 되면 또 이제 악재를 좀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증권 업종은 또 금리 인상 상승과 또 반대편에 있는 또 금융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에서는 대표적으로 은행 업종과 보험 업종 중심으로 투자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